안녕하세요. 컴스레존입니다. 게임용 컴퓨터를 구입을 하셨는데요. 직접 이렇게 설치까지 다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윈도우 설치는 못 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한테 출장을 부탁을 하셔서 저희가 야간에 출장을 갔고요. 우선은 화면이 나오면 이거는 정상이라는 거죠. 택배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설치는 일반인도 잘 하세요, 요즘에는. 예전 같지 않아가지고요. 그래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어요. 잘 하신 것 같아요. 굳이 바이오스에 들어볼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상태를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상태를 확인하고 이제 부팅 순서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치로 바꿔서 설치를 바로 진행을 할 거예요. 확실히 AMD가 인텔보다는 가성비 면에서 뛰어나죠. 성능도 어쩌면 더 뛰어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약간 안정적인 거는 조금 뒤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도 설치는 조금 느리더라도 설치가 되고 나면 상당히 빠른 속도를 보여줘요. 정품으로 구입을 하셨고요. 저희가 바로 현장에서 판매를 했고요. 이렇게 바로 정품 인증을 해드렸어요. 이미 인터넷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수동 업데이트를 통해서 하나하나 설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설치가 안 되는 부분은 당연히 따로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해야겠죠.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던 아니면 사용하시다가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익스플로러는 어차피 단종이 되고 이제 엣지가 예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달라졌어요. 거의 구글 크롬하고 비슷한 수준? 그 정도까지 변했더라고요. 저도 놀랐는데 그래서 이제 크롬을 사용하다가 저도 엣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저도 사용하면서 놀랐는데요.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이제 엣지를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사용해 보세요. 굉장히 좋아졌어요. 마지막으로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점유율이 거의 없죠. 당연한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완벽하게 조치를 해줘야 되는 게 저희 일이다 보니까요. 아무튼 저희가 늦은 시간에 출장을 왔고, 뭐, 30분, 20분? 그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됐어요. 금방 끝났고요. 언제라도 필요하실 때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정품이 필요하실 때도 말씀하시면 저희가 바로 현장에서 판매도 가능해요.